오늘은 부추 메밀전으로 다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는 물론 카박이죠. 카운셀러 봐. 요리박으로 바꿔야겠어요. 저기 요리박. 박 셰프. 지난번에 메밀전 사랑해가 갑자기 생각나네. 너무 그때는 제가 좀 오바를 했어요. 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얌전한 전도사 멘트로 오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설교와 강의를 또 여러 번 하다 보니 또 농담이 잘안 나오네요. 메밀전에 저기 좀 익숙해진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 메밀전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제 오늘은 메밀전 봉지 마무리 텄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이제는 강릉에서 사온 식상할 때도 됐죠. 이제 예. 메밀 가루가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럼 메밀전 안녕 해야지. 메밀전 안녕. 다음에 또 보아. 메밀전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 너무 좋다. 메밀 고추장. 메밀 부추전. 지난번에 물렸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올리고 오늘은 마지막. 마지막 봉평 메밀. 봉평 메밀 메밀 가루. 봉평 메밀간으로 메밀전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오늘은 먹어주겠어. 겨울우동이네. 지금 여름인데. 그러니까 겨울우동을 먹어야죠. 호박우동이네요, 호박우동. 그러네요. 맛있겠다. 짜나들 우동을, 짜나들 우동면을 물 끓일 때 넣는 거예요. 호박우동, 호박우동. 여기다가, 네. 거기 가위 있어요, 저 위에. 가위 있어요. 예. 가위로 손 쓰지 마세요. 힘드니까. 자, 이거는. 오늘은 우동과 메밀전으로, 같이 또, 맛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더기 스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더기 스프 투하 중. 정말 맛있겠다, 우동. 만나. 여기 있어줘서. 왜 이러세요? 너무 가성비 경쟁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